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작두굿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 굿의 종류 많이 아시죠? 예전부터 우리나라는요 5000년 역사예요. 네, 5000년 역사. 세습이죠? 계속 민속신앙은 세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익히고 해서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문헌에 남게 됐습니다. 중요하니까 문헌에 썼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 그리고 꼭 지켜야 될 사항들,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이렇게 문헌에 기재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굿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작두굿, 작두굿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굿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는 마을에 꼭 만신들이 한두 명씩 있었죠. 그 마을을 대표하는 만신이 있었어요. 꼭 대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마을의 수호신 마냥 마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굿을 했답니다. 그래서 왜 농사 지을 때 비 안 오면 막 비 내리라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고사 지내고. 그게 다 굿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굿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삼신굿도 있고, 혼인굿도 있고, 병굿도 있고, 또 재수굿도 있고, 또 성주굿도 있고, 또 안택굿, 집안에 안택을 비는 안택굿도 있고요. 그리고 또 돌아가신 망자를 위한 진옥이도 있고요. 또 저희 같은 사람이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혹은 세 번, 혹은 네 번, 아니면 좀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몇 년에 한 번이라도 저희가 모시는 신령님을 위한 이런 진적이라는 굿이 있고요. 또 지금 오늘의 주제인 작두굿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작두굿은 어떤 때, 왜 하는 건지 제가 오늘 그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굿 좀 해보신 분들은 어머님들이 그러세요. 굿을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선생님, 작두 타시나요? 요번에 작두 타주시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작두는요, 아무 때나 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것도요, 아무 때나 하면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에 맞춰서, 그 방법에 맞춰서 꼭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이 작두굿은 왜 하냐면요, 여러분. 이 모든 애구넥살을 풀어줄 때 작두굿을 합니다. 모든 애구넥살. 그러면 그 모든 애구넥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이런 병환에 있는 분이 계시거나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작두굿을 합니다. 또 집안에 이렇게 상문이 들어서 계속 줄초상이 나시는 분들 있으세요. 또 누가 죽고 또 누가 죽고 또 누가 죽고 3년 안에 한 번씩 죽으면 그걸 우리가 줄초상이라고 하죠. 자꾸 누가 죽어요. 그렇게 해서 줄초상이 날 경우에 작두굿을 합니다. 또 마귀 퇴치, 그리고 허주 잡신이 드신 분들, 이렇게 눈이 조금 이상하신 분들 있으세요. 그리고 막 뭐가 보이시는 분들 있으세요. 신이 와서 보이는 게 아니라 허주 잡신이 끼어서 이렇게 막 뭔가 헛소리 하시고 이상한 말씀 하시고 밤만 되면 밖으로 나가려고 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퇴마를 할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작두를 탑니다. 그리고 또 관제, 송사, 이런 구설을 막을 때에도 작두로 눌러줍니다. 작두로. 관제, 송사, 이런 구설이 있을 때에도 작두로 눌러주게 되고요. 또 사고스를 미리 예방할 때, 요번 해에 가을에 조심하셔야겠어요. 아니면 5월에 조심하셔야겠어요. 이렇게 사고스가 들 것을 예방할 때, 미리 예방할 때에도 우리가 작두를 탑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건요, 저희 같이 이렇게 신가물이 세신 분들, 신을 받으면 좋은데 받을 만큼은 아닌데 신가물로 인해서 신가물이 세면 이렇게 사는데 풍파가 많으세요.
사는데 고통이 많이 따르고 풍파가 많으세요. 그런 풍파를 조금 누를 때, 이럴 때 작두를 많이 타고요. 또는요, 저희 같이 이렇게 무당 사주인데 무당을 안 하려고 늦추려고 이렇게 눌러간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누른다고 눌러지지 않는 게 신이지만, 하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직은 어색해서 아직은 받아들여질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분들, 그러다가 50, 60까지 누를 수도 있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누를 수도 있어요. 조금 늦춰갈 수 있다는 표현을 쓸게요. 누른다는 건 조금 애매하고 늦춰갈 수 있다. 하지만 언젠가 시기가 오면 신령님이 더 이상 봐주지 않으면 신은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에 대한 예를 들면 시기를 늦추는, 너무 20대인데 바로 신 받으면 그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해보고 싶은 거, 저에게 5년만 시간을 주세요. 10년만 시간을 더 좀 주세요. 저 조금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분들도 이렇게 작두를 탑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을 받을 것까진 아닌데 이렇게 신가물이 세신 분들이 있으세요. 신가물이 너무 세서 인간사의 고통, 그리고 삶에 있어서 인생의 풍파가 많으신 분들은 작두로 눌러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관제, 이거에는 정말 효과가 정말 크죠. 관제 송사, 이렇게 관제권이 많으신 분들, 인생이 팔자가 이렇게 관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 뜻이 아닌데 사주팔자가 관제를 그냥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도 작두꽃이 참 효력이 있다. 작두꽃은요, 왜 효력이 있냐면요, 작두를 탈 때 이 만신, 무당의 몸으로 애군을 다 푸는 거예요. 무당이 그 작두에 올라서서 작두에 이 날카로운 칼날에 올라서서 이 만신의 몸으로 다 흡수시키는 거예요. 신령님의 힘으로 그 날카로운 그 칼날 위에서 만신이 몸을 눌러가면서, 몸으로 누르면서 그 모든 애군 액사를 푸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칼날 있잖아요. 작두날. 작두날을요, 아주 서걱서걱 갈아야 됩니다. 작두날이 대충 갈렸다가는 사단이 나요. 오히려 발이 빈대든지 아니면 이 작두꽃을 한 효염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주 날카롭게 그래야지만이 작두날에 설 수가 있고, 왜? 신령님의 힘으로 서는 거지 인간이면은 그게 뭐 다 쓱쓱 갈리겠죠. 충분히 신령님이 접신이 돼서 이 신령님의 이 힘으로다가 작두날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두에 서서 신령님의 이 힘으로다가 작두에 서서 이 만신의 몸으로 눌러준다. 그게 작두굿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중요한 게요. 여러분, 재수가 드신 분 있으시죠? 재수가 드신 분. 물론 이제 그 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사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재수가 드신 분은 작두꽃을 하시면 뒤집히십니다. 대부분 이 작두라는 거는 좀 안 좋은 거 이렇게 막아가는 거,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애군액사를 푼다든지 뭐 병의 꽃을 한다든지 관제를 푼다든지 아니면은 뭐 줄초상을 막는다든지 아픈 사람을 뭐 막는다든지 여러 가지 마귀 퇴치를 한다든지 뭐 신가물을 조금 없앤다든지 누른다든지 할 때에 쓰는 거지, 재수가 들었는데 운맞이하면서 막 작두 타버리고 막 이러면 그거는 뒤집혀요.
그래서 여러분 잡도 아무 때나 타는 거 아니고요. 근사해 보이잖아요. 잡도 타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아, 네 선생님. 그 작두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뭐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을 것 같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루하루 좀 더워지고 있는데요. 더위 드시지 마시고 우리 코로나 이제 조금 있으면 거쳐질 듯 싶은데 조금 아직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제 네. 3주에서 4주가 다 돼가네요. 그동안 나름대로 많이 바쁘게 지냈는데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직 이제 힘드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경기 회복도 안 되고 코로나도 많이 지연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불황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너무 장기전이 되다 보니까 상담을 하는 데도 많이 고충이 있다. 왜냐하면 도와드리고 싶은데 도와드릴 방법은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여러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드리는 게 무당의 본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당이라는 거는 뭐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빌어주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 이제 산들이나 산이나 들로 바다로 다니면서 초도 켜주고 이렇게 빌어주는 일들이 무당의 본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인동살풀이, 살풀이를 이제 했는데요. 여러 가지 살들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인동살이라는 건 좀 치명적인 살이기 때문에 그걸 주제로 했고요. 근데 인동살풀이라고 주제는 주어졌지만 인동살만 푸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살들을 다 같이 풀어주는 살풀이로 진행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주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매 해마다 성주운 받으시고 가셔야 되는데 운을 못 받으셔서 또 이렇게 꺾이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성주운맞이도 또 단체로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 또 이 행사가 다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들 전화가 또 문의가 많이 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또 다시 하냐고 1번으로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겠다면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한 그래도 몇 달 두세 달 정도라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이렇게 행사를 준비해 볼까 합니다. 매달 할 수는 없으니까 응모하시는 분들만 많으시다면 매달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상태에서는 또 다른 게 또 그 다음 준비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 365일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12달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그때마다 또 행사에 또 이런 내용들이 달라지고 그때 아니면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맞춰서 하느냐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또 내용이 조금씩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유튜브만 틀면 제가 나오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연희궁 꽃대신을 검색을 하셔서 이름을 쳐서 찾으시던지 아니면 구덴트로 찾으셔서 들어오셔서 보시던지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엄마들은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머 선생님 예전에는 유튜브 딱 열면 선생님 나왔는데 요즘에 안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요즘에는 한 3주 이상을 유튜브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는 바쁘게 지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랴부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몇 가지 안건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조금 재미난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냐면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전화로 꼭 하고 싶으시다고. 본인은 못 오시겠다고.
그래서 아니 전화로 하셔도 되고 방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못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분들은 그러세요.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라고 무당집이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 해답을 드리고자 오늘은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무당집이 무섭다. 왜 무서우냐? 무당집에 가면 귀신이 붙어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정반대예요. 그게 사실은요 일반인들이 더 부정을 갖고 붙이고 살고 있죠. 예를 들면 상문부정이라든지 어떠한 애군액살이라든지 나쁜 잡귀라든지 잡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붙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앞길이 막히고 예를 들면 하는 일이 조금 방해가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 점집에 가면, 무당집에 가면 뭔가 나쁜 게 붙어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참 저도 예전에는 무당이 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런 것도 모를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모르시니까 한번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간사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장례식장도 갈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장례식장을 꼭 안 가더라도 귀로 듣고 누가 초상이 났다고 연락이 와서 귀로 듣고 문자나 이렇게 핸드폰으로 눈으로 보고 이것도 다 부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직접 가면 더더욱이 상무부정이 들고 안 가도 부정이 들지만 그리고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도 부정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꼭 얘기 안 들었다고 해도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해도 내가 아는 지인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신 분이 있으시면 그런 부정이 타거든요. 부정이 붙게 되죠. 따라 붙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정들 아니면 내가 길을 가다가 사고 나는 걸 목격해 아무 상관없는 내가 모르는 사람의 사고가 나는 그 장면을 목격하는 것도 부정이 따라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퇴퇴퇴 하고 또 이렇게 몇 가지 주문을 외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딱 털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따라 붙게 돼요. 무서워하는 사람한테는 더 많이 따라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강하게 마음을 먹을 필요가 있고 그렇게 조금 신약한 사주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더욱이 그런 부정이 잘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유의하셔야 돼요. 여러 방면으로 유의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그런 게 잘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잡귀나 잡신들이 잘 이렇게 붙고 따라 붙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것도 신약한 사주인데요. 그런 분들 또한 본인들이 오히려 그런 부정이나 이렇게 잡귀 잡신들이 많이 드글드글 한 거죠. 본인들이. 근데 오히려 이 무당집이라는 곳에 와서 귀신이 붙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 무당집이 제일 신성한 곳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성하냐면요. 이 무당집에는요. 처음에 이렇게 문을 들어오면 현관에 반드시 걸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걸립. 제단을 조그맣게 만들어놔요. 이렇게 만들어서 걸립. 거기에는 걸립신들이 계세요. 그래서 걸립장군님, 무서운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림이 있는 탱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신령님이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걸립장군님이세요. 그 걸립장군님이 1차로 막아주세요. 그리고 또 거기에 건립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 동자, 동녀 뭐 신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신령님들이 건립에서 1차로 박아주세요. 그래서 잡귀 잡신들은 그 건립에서 일단 차단이 돼요. 그래서 못 들어와요. 일단 거기에서 스톱. 못 들어옵니다. 그렇고 이제 건립을 통해서 이렇게 신당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열두 신령님들이 계시죠. 열두 신령님들이 우리가 구슬할 때 열두 걸이라고 하죠.
1년도 1월부터 12달이 있듯이 이 신령님들도 12거리, 12신령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12신령님들이 차례차례 옷을 이제 무당이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거리거리를 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거리를 놓을 때 옷 입은 신령님의 주인공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신령님들이 오셔서 12거리를 하는 게 이제 굿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12거리를 다 해야지만이 온전한 굿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신당에 들어오게 되면 그 12신령님들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신령님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죠. 이 수호신들과 함께 이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건립에서 1차로 차단이 됐기 때문에 문전에서 문전 박대를 당하는 거죠. 말 한마디로 문전 박대를 당하고, 그 다음에는 신당 안에 들어와서 12신령님들이 계시는데 어디 감히 여기를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거는요 말도 안 되고요. 오히려요, 그렇게 때를 묻히고 오시는 분들, 잡기 잡신 아니면 부정을 묻히고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정화가 되고 가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제가 머리가 너무 아프거나,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기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머리가 너무 아픈 분들은 이렇게 상문이 많이 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제가 머리가 아주 깨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승사자의 기운까지 강하게 이렇게 갖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온몸이 아파요. 등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등으로 해서 온몸이 내려앉을 정도로 막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픈데, 그런 분들은 제가 가시기 전에 오방기로 이렇게 한번 훑어도 드리고, 이 오방기가 이렇게 다섯 가지 색깔이 있는 오방기 이빨이잖아요. 이게 이제 다 또 의미가 있는데요. 이 오방기로 이렇게 훑어줘요. 이렇게 훑어주기도 하고, 또 오색천이라고 하죠. 우리가 오색천. 오색천도 오방기와 같은 의미인데요. 다섯 가지 색깔, 오방기와 같은 다섯 가지 색깔의 오색천이 있어요. 오색 종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굿을 하고 나서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부정 다 이렇게 오색 종이로 부정을 다 풀어서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뒤도 돌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시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부정을 이렇게 없애주는, 부정을 깨끗하게 정화 해주는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손님들 오셔서 그렇게 부정이 많이 붙어 있는 상태로 오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제가 이제 점사를 볼 때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오방기로 이렇게 없애도 드리지만 풀어도 드리지만, 또 이렇게 가시기 전에 오색 종이로도 다 찢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부정을 푸시고 가시라고 향으로도 돌려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보내드려요. 조금이라도 나으시라고. 저는 괜찮은데, 여기 오시면 오히려 그런 부정을 이렇게 정화하고도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무당집이라는 건요, 예전에 뭐 이렇게 막 귀신 나올 것 같고 이런 거 전설의 고향 예전 일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바깥 세상보다는 더 신성한 곳이 이렇게 되겠죠. 더 깨끗한 곳이 되겠죠. 그래서 감히 잡신들이나 잡기들이 침범을 절대 못 한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인간들이 더 그 부정을 안고 온다는 거, 그래서 이 안에서 정화가 된다는 거, 그거를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아, 네, 선생님. 오늘 또 내용 역시 큰 도움이 되었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요. 신당에 뭐 직접 방문을 하셔도 좋고요. 또 전화로, 요즘에 코로나 아직 안 끝났으니까 전화로, 어떤 분들도 그러세요. 전화로 보시는 게 뭐 다 보이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전화로 보든 직접 방문을 하든 그건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편하신 대로 방문하셔서 점사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요. 저보고 저 이 신당에 이렇게 초두 밝히신 분인데요.
저보고 뜬금없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초박히신 지는 이제 한 100일 정도밖에 안 돼서 모르셔서 그런가 보다 이제 했는데 저보고 그래요. 선생님은 신점 보시는 분이신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당혹스러웠고요. 조금 이렇게 재밌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무당은 신점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당도 나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무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면 신점을 봅니다. 신령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해주는 신점을 보는 사람이고요. 철학원 이런 데 가면 이제 책으로 보죠. 이런 데이터로 보는 게 이제 철학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전화 상담이든 뭐 방문 상담이든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이렇게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